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 아침 도시락 먹방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에 잘 먹게요. 도시락 먹방이거든요. 도시락에서 밥이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집에 밥을 위에 좀 더 놨습니다. 위에 좀 더 놨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먹방을 실방을 하면서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도시락 먹방 다 끝날 때까지 좀 섭섭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육볶음 맛있네. 어저께 저녁에 먹방을 하면서 실방을 하면서 먹방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돌아왔었거든요. 내가 방송을 잘못 하고 있는 건가 그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방송이 재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왔겠죠.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서 먹방 끝내고 그래 했습니다. 제가 방을 한 군데 찾아가면 보통 문 있는 보통 제일 작게 있으면 한 시간 반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저는 한번 딱 꽂히 딱 하면은 딱 방송 딱 저 다른 방에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또 어떤 집에는 두 시간도 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안 할라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먹방을 하면서 먹방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참석이 없어가지고 누가 오늘 아침에는 녹화방을 해봅니다. 실방 하려다가 뭐 저 방송에 재미가 없어서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나 최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뭐 재미가 없어서 뭐 안 들어오는데 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신다면은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저 다글청에 방송이 재미없다라고
좀 집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또 방송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방송에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는 진짜 처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안 들어도 저 방에 안 들어도 저는 혼자서 방송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괜히 거의 6년, 저 7년 가까이를, 7년 가까이를 왜 혼자서 고생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같으면은 한 명도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방송을 못해서 안 들어오겠죠. 저다 가는 사람, 어? 얼굴도 보기도 싫고. 그죠? 이 먹방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방송에서는 그 방송 자체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도 밥 먹으면서도,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말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제육이 너무 맛있어. 진짜 어저께 전화기 같으면 황당하다, 황당. 그래서 다른 방송 쪽에 제가 채팅을 하면서 다른 방송에 보면서 저 방송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채팅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섭섭한 거 있죠, 여러분들. 근데 욕하는 방송에서는 말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어, 욕하는 방송. 어? 방송 매니도 모르는 사람들의 방송에서 욕하고. 방송의 의미를 알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송의 의미도 모르고 참소리가 나오고 이상하게 그런 방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평소에 보다 더 많아지는 게 저도 요 방송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저도 요건 남들만치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방송인데서 방송이면 방송인답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방송에서는 저는 욕 안 합니다. 아무리 내인데 닦을 욕을 있더라 하더라도 많이 참지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러기에는 이날까지 7년이라 하는 가까이 이렇게 제가 방송을 이끌고 나온 겠죠. 어제 저녁에 제가 먹방을 하면서 방송 마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평소에 방송에서 뭐가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자태 뭐를 잘못했는지, 여러분들 방에 찾아간 게 내가 잘못인지, 여러분들인데 제가 구독을 안 한 게 한 게 잘못인지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진짜 어제 저녁에 먹방에서 반장인 제가 여러분들 바쁘면 바쁜 대로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방에서 놀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다른 방에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방송 이끌어 나갔다 그러는 거는 먹방 다 끝날 때까지 했다 그러는 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제가 세월을 방송을 하면서 처음 느끼는 상태입니다. 처음.
도시락 하나 뚝딱. 앞으로 저도 실방을 조금 좀 달리 제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녹화방을 앞으로 제가 좀 해볼 생각이 좀 있네요. 녹화방을 또 새롭게 제가 녹화방은 제가 영상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녹화방은. 아, 한 그릇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